이거 좀 세븐피트 엄브렐라에 디퓨저 하고요. 이거는 프로퍼로 600W 모노라인 세팅을. 이거 진짜 옛날 포켓 리조트, 추억의 포켓 리조트. 그리고 자, 제가 사용할 카메라는 캐논 R5고 50mm를 대부분 쓸 거예요. 초월의 포켓 리저들. 그 다음에 조명이 600W 정도이기 때문에 600W면 600W를 전부 쓰지 않고 보통 한 300에서 400W 정도를 써줘야 이제 빠르게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IS200에 조리개 11 셔터 스피드는 160 정도로 할 거예요. 그리고 카메라 사양은 와이드 밸런스 켈빈 디블도 할 거고, 그 밖에 특이한 건 이렇게 스튜디오, 이렇게 다크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는 엑스포즈 시뮬레이션을 꼭 디세이블 해야지 이 LCD를 보고 촬영이 가능해요.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이게 다크하게 보이기 때문에 LCD를 보고 촬영을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. 이렇게 합니다.